목표 지점 나왔죠, 여기. 내가 이렇게 서 있죠. 수직이 이건데, 이거 얼마 기울기예요? 2.5 기울기 정도 되네. 그렇지. 그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것이 수직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 칸 정도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1.5 칸 정도? 네, 여기 이게 수직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2.5? 1.5 칸 정도 0.5. 돼 보이죠? 그러면 4네. 얘가 합이 4네. 합이 4예요? 네, 2.5하고 1.5 합이 4네. 합이 4인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아까.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세게 치면은 원쿠션을 칠 이유가 없죠. 공이 흩어지니까. 그러면 부드럽게 치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의해서 밀려 들어가는 밀려요. 성질 있잖아요. 없죠. 부드럽게 치면 공이 이렇게 구르니까 밀려가 없죠. 맞고도 계속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헛방이지, 그럼.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두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도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를 더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세한 회전을 줘야죠. 이쪽으로. 부드럽게 칠 거라면. 그러니까 진행 방향 쪽뭐 1팁이나 0.5팁 정도 주고 얘를 2분의 1을 부드럽게 한번 쳐보세요. 회전 당점은 중상단이 좋아. 아, 부드럽겠는데 이렇게 세게 치시면 안 되죠. 그게 윽박이라 가지고 식을 치아 올라온다는 생각에 아, 사로잡혔어. 제가 부드럽게 칠 거를 감안해서 회전을 줬는데, 그죠? 예. 그리고 세게 치면 이렇게 두껍게 맞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죠? 두껍게 맞았잖아요. 세게 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고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근방에서 출발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내가 몸이 여기 와서 서서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큐를. 여기일지 여기일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내가 서 있는 방향은 여기서 계산을 해요. 그럼 그냥 몸 평균에서 딱 대보면 이렇게 가면 안 맞고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면 목표 지점은 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목표 지점 이 정도구나.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노란 공은 여기 있지만 여기서 출발하는 놈이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 방식으로 연습하면 굳이 시스템 몰라도 그냥 큐만 가지고 탁탁탁 찍으면 딱 되는 거예요. 어렵게 안 해도 돼요. 큐는 안 하면 안 되죠? 예. 이 정도는 내밀어야죠. 이렇게 내밀어야 이거 여기 딱. 찍는 체감에서 남한테 그렇죠, 헛구션 그렇죠. 주는 것처럼 하면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네. 그리고 어차피 트릭을 쓰는 거네, 그죠? 트릭은 아니고요. 정직하게 계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남, 나는 그렇게 현혹시키진 않아, 아니, 저는. 나는 계속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근데 어차피 완전 무회전을 주고 치는 것보다는 느낌적으로 진행 방향 쪽 회전이 있는 게 공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굴러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느낌티 정도 주고 그걸 감안해서 치면 되는데 이 배치가 쉬운 배치냐? 아니야,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죠. 계산법은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실수는 안 한다는 거죠. 당점을 올리고 치면 칠수록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 공을 피해서 가기가 쉬워요. 이해되시죠? 당점을 올리면 휘어 들어가잖아요. 세게 치지 마시고. 아이고, 참. 아, 세게 치지 마시고라고요. 아, 너무 그래요? 세. 다 이것도 지금 센 모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배치가 다 세요. 아. 그 의미가 없어요. 세게 칠 의미가 없어요. 필요할 때 세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실수가 덜 나와요. 이건 당점만 가지고 쳐야 되는데 좀 어렵겠다. 아, 어려웠어요, 이게. 득점을 장담하기가 어려워, 이 장면.
부드럽게 치려고 하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공 계속 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같은 공을? 같은 배치를 계속 치면 부드러워져요. 왜냐? 같은 공을 계속 치다 보면 관록이 생기죠. 그리고 경험상으로 아 이거 세게 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맞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긴다고요. 세게 치는 이유의 대부분은 맞을지 안 맞을지 확신이 안 서니까 세게 치거든요. 자, 이건 뭐 그냥 끌어치는 수밖에 없겠는데. 같은 공을 계속 치야 된다. 아, 이렇게 또. 하. 필이면 이렇게 맞네. 그러면은 스쿼드 현상 만드는 거는 상단을 치는 게 좀 많아요. 아까 같이. 아까 같이 비켜나가기 치는 거 상단 치는 게 나아요. 계속 샘플을 채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생님이 어떤 걸 모르고 계신지 샘플을 계속 채취해 놓고 나중에 한 방에 알려드리려고. 부드럽게. 아까 말씀드렸죠. 2분의 1 두께로 맞춰서 맞을 놈인지 아닌지 판단을 딱 벌써 하셔야 돼. 8분의 3 두께나 8분의 2 두께 맞아야 돼. 네. 8분의 3도 위험하고 4분의 1로 맞춰야 돼. 8분의 2나 8분의 1. 이래도 그래서 얇은 두께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2분의 1 두께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생각했을 때 마침 좀 전에는 뒷공을 원쿠션을 치면 2분의 1 두께 정도로 칠 수 있었어. 그런 선택도 가끔은 필요해. 반드시 앞에 공 먼저 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칠 수 있는 편하게 칠 수 있는 두께가 뭐냐를 생각했을 때 그 방법이 좋을 수 있어요. 이 공은 얘를 치는 방법 이렇게 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지.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코너각은 예민해요. 속도 회전량에 따라서 너무 예민해. 이건 안 좋고 차라리 얘를 쳐야 돼요. 이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6칸 기울기에 6칸 기울기에 여기 맞고 이렇게 1칸 기울기를 나오면 돼. 그러면 7칸이잖아요. 3팁 2분의 1 빠른 속도로 치면 맞겠네. 이것도 붙어가지고 안 좋죠. 좋진 않지만 아 그리고 큐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3팁 2분의 1 약간 밀리지 않게 빠른 속도로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 쳐놨더니 이제 모을 만한 공이 이제 쓴 거예요. 이게 끌어치기 연습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보내놓으면 끌어쳐서 일로 내려오잖아요. 일로 내려오면 이 근처 어디로 오잖아요. 그럼 끌어쳐서 원쿠션 맞히면 여기 어디서 그렇게까지는 안 끌어도 돼요. 이 정도면 돼요. 왜 그러냐면 끌어친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끌리거든요. 회전이고 네. 백스핀에 의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기 때문에 그 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위험하고 이 정도만 돼도 돼. 그렇다는 것은 이것도 뭐 한 8분의 7 정도의 두께는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너무 당점을 내릴 필요도 없고 한결같은 끌어치기를 칠 때는 한결같은 동작으로 아이 뭐야 아이 말을 하면서 하다 예, 말을 하다 보면 예, 막 한결같은 동작이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아이 근데 힘 쓰면서 공만 모았네. 치세요. 치세요. 아, 피부리가 안 좋아. 어우, 왼손으로 잘 치시네요. 네? 왼손으로 잘 치셔. 그럼 이제 이거는 네 개 반. 뭐가 네 개 반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네. 올 시스템으로 하면은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법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거는. 이건 뭐냐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지금 흰 공으로 빨간 공 왼쪽을 때려서 이 방향으로 보내야 돼요. 어찌됐든, 이거든 이거든 간에. 그렇죠. 이 방향으로. 빨간 공 여기 있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에 있는 빨간 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회전일 때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는 원리에 의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에 있는 빨간 공을 제를 왼쪽을 맞춰서 일로 보내면 맞아지는 거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기울기를 생각하셔야 돼. 여기서 기울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기울기라고 하면 이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쳐야 된다는 거잖아. 아, 이거는 모순이죠, 이거는 쿠션에 붙던 기울기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죠. 모순이죠, 분명히. 아, 이놈하고 맞아. 이놈은 달라야 되잖아요, 해법이. 맞아. 그러니까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이렇게 여기 있는 놈을 이 방향으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서 아, 이쪽을 또 헷갈린 거죠. 아, 헷갈린. 왜 헷갈리냐면 아직까지 내가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몸에 안 익은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 굳이 뭘 생각을 안 하려 그래도 내 몸이 그냥 움직여져요. 그렇게 큐 되면서 척척척척 그렇게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2개) 반이라고 아, 2개 반은 좀 위험해요. 2개, 자, 2개.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쪽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 대칭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3칸 기울기가 넘네. 여기서? 3칸 기울기가 좀 넘네요. 네. 이게 45도인데 요 정도니까 3.5 기울기 정도 되잖아요. 네. 여기서, 그죠? 네, 여기서 하나, 둘, 3칸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나 같은 거예요, 결국은. 네, 네. 이론적으로. 네. 이렇게 봤을 때 세 칸은 조금 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부드럽게 치잖아요? 이걸 세게 칠 건 아니에요. 그렇지. 부드럽게 쳐야 되고, 그런데 부드럽게 쳤을 때, 공은 이렇게 가냐 하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왔을 때 입사각은 이런 입사각이 될 수 있어요. 무회전 2분의 1보다 얇게 치면서 회전을 줄 것이냐, 그냥 무회전 2분의 1로 칠 것이냐, 그건 선택이죠. 그러니까 무회전 8분의 3, 무회전 8분의 3을 치게 되면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얘는 이런 회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입사각이 아니고 이런 입사각이 될 수 있죠. 그럼 아슬아슬하게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사각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껍게 쳐서 이런 입사각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런 입사각으로 가는데 회전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저쪽으로 눕게 만들어 주거나. 그거는 8분의 3의 회전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맞죠? 정답은 뭐 미세한 회전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요 근처로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굴에 사네. 회전 하나 줬는데 빠져나가네. 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 때문에 끌어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상황. 그렇죠. 얘를 맞추면 얘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여기로 오도록 그런 방식으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마침 그건 2분의 1 두께 정도면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흰 공에 우와 그래도 아우 그래도 공은 조금 같이 모여졌네요. 그죠? 아 제가 사구만 치는 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미숙해. 자 이거는 또 한 번 끌어치면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디로 가요 공은? 직접 치면 이렇게 가죠. 얘는 맞으면 일로 밀 것이고 얘는 내려오면 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400, 300, 400 되면 그 정도는 알고 치야 돼. 딴 거 없어. 뭐. 그냥 이건 그냥 끌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제 예상대로 내려왔죠? 자, 이거는 예를 쳐서는 좋은 방법이 없죠. 무조건 예를 쳐야 되기 때문에 예를 친다면 어떻게 치는 게 좋으냐? 이것도 끌어치기 하면 제일로 방법 돌아가겠는데 세게 치면 그러니까 끌어치는 방법이 이런 두께로 치면 이렇게 가니까 이쪽으로 내려올 것이고 이 두께로 치면 두꺼운 두께로 치면 일로 갈 것이니까 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가능한 두꺼운 두께 쪽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점을 뭐 이거 뭐 하단 당점을 주기도 어렵지만 가능한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뭐죠? 이번엔 제대로 모일 것 같죠? 재수가 없을 땐 이것도 일자가 쓰긴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연속인 거예요. 이런 식의 연속. 그런데 이것도 뭐 이거는 뭐 그렇게는 아닌데 이거는 이 공부터 먼저 쳐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두 공 중에서 얘보다는 얘가 두껍게 맞아야 그렇죠. 그래야 다음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여기서 또 만들잖아요. 시어리 모양 나왔죠 이게. 저 잘 못하는데 근데 이런 거. 뭐 살살 이렇게 쳐. 아유 위험하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공만 모이면 집중력이 확 떨어져. 흥분해요? 집중력이. 이런 연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나왔냐? 세게. 키스. 이것도 뛰어 나오게 만들자. 세게. 아 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있다. 붙어 있다. 붙어 있다. 여기 붙어 있어요. 네. 그럼 키스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키스 내는 방법은 얘가 얘를 바라보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얘를 바라보는 곳이 여기죠. 네. 여기를 향해서 치는 거예요. 노란 공을 얘가 얘를 바라보는 여기를 향해서. 왜 여기를 향해서 치면 될까요? 자, 위에서 잘 보세요. 나는 여기를 친다고 했죠. 여기를 네. 향해서. 네. 근데 공이 부딪히는 부분은 보세요. 그 앞에 부딪히죠. 네. 이래서 각도가 맞아지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치면 여기에서 맞는 거예요. 이 각도가 이것과 이것의 절반 각도. 맞네, 맞네. 여기를 향해서 쳐야 요 앞에 맞으면서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 당점으로. 이렇게. 치십시오. 왜요? 저 아까 저기 했어요. 죽었어요.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게 치면 키스가 나요. 키스가. 아, 이거는 회전을 많이 주면 키스가 나요? 자, 보세요. 이 공의 구조를 보세요. 내가 이쪽 쳐서 일로 가야 돼요. 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요. 절반의 두께가 맞으면 내 공의 이동 속도하고 이 맞은 공의 이동 속도가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 거리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스가 나죠. 이거를 얘를 늦게 가게 하려면 내 공이 빨리 가게 하려면 두께가 얇아야죠. 대신 회전을 줄여야 되겠죠. 회전이 많으면 노란 공에 맞으니까. 우회전도 좀 노란 공이 좀 애매한 데 있긴 있네요. 아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네. 얇게 치자. 이거는 일자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공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뭐 좀 다음 배치가 좀 좋지는 않았겠습니다. 야, 원래 키스 공도 안 키스. 진행 방향 쪽 느낌 팁에 2분의 1. 아 모자라는구나. 그렇죠. 아 모자라네. 5가이나 6가이 질러야 돼. 아 그렇네요. 아 그럼 두껍게 쳐요? 두껍게 밀어쳐야 두 공이 같은 방향에 있겠는데
대신에 세게 밀어치면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렇게 쳐야 돼. 역회전 줘야 되죠. 역회전 8분의 6. 역회전 주셔도 되고 무회전 주셔도 되고 맞히는 게 중요하죠. 8분의 6. 6분의 1이시고. 아, 이것도 빠져. A단 당점으로 최대한 힘을 덜 전달하는 게 좋죠. 하나하나의 공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니까. 근데 처음 몇 달 정도만 예, 네, 하면 그렇지.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어, 그래. 익숙해. 이걸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거를 들어가는 기울기, 이 근처 맞고 나오는 기울기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볼 시스템의 완결판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볼 시스템의 완결판 가지고 계산하면, 1, 2, 3, 이게 빨간 공의 수가 이게 3이고 여기에 있는 게 2인데 이 사이에 있죠. 중간에 얘는 2.5에 있는 거예요. 빨간 공이. 예. 그리고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올롬이면 얘가 맞겠죠. 네, 2.5면 4.5네. 하나 둘 셋 넷이에요. 4.5. 그래서 2.5에 4 더하면 6.5죠. 네. 내공과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게 3 기울어졌다 그랬죠. 아까 9.5라고 9.5. 내가 9.5. 이게 9.5. 9.5. 네. 그러면 3팁? 9.5면 8분의 6.5. 8분의. 3팁 8분의 6.5죠. 아, 네. 네. 그렇게 쳐도 돼요. 세게 치려면. 세게 치려면. 빵 치면 그렇게 치면 맞아요. 맞. 그런데 지금 이거 3쿠션 칠 게 아니고 4구를 칠 거기 때문에 세게 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맞추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에 있는 놈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놈이죠. 이건 4칸 기울기네. 4칸 기울기네. 네. 48분의 4. 그리고 이거는 3이었잖아요. 그럼 7칸 기울기네. 9.3하고 7칸의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러네. 그래서 나 이런 것도 네. 한 번씩 그렇게 계산해 보면 네. 차이가 나는데 이제 여기 맞고 이렇게 오는 거는 무회전으로 오는 거잖아요. 계산값이. 그렇죠. 여기에 맞아야 회전을 주고는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다. 네. 그럼 원 회전 7로 치는데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7 가지고 안 되거든요. 왜냐면 3팁 2분의 1이 이렇게 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면 3팁 2분의 1 치면서도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죠. 네. 당점을 좀 내리면.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을 잡을, 일단, 원, 그리고 계산만 해서 계산값대로 치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걸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무회전일 때 여기니까 내가 회전을 주고 치면 여기까지 보내야 되겠구나. 3팁의 회전력으로 여기까지 보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당점을 좀 내려서 쳐야지 이렇게 되지. 당점이 중단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분의 1 늦게 맞추면. 그러니까 아 얘 빨간 공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침 2분의 1 두께 정도 맞추면 이렇게 코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도 얘가 장쿠션에 먼저 맞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내공은 여기까지 가도록 쳐주면 되겠구나. 장쿠션 가는 소위 말해 길게 비켜 씌워치기 가는 그거? 아니요. 지금 끌어칠 거예요. 원쿠션으로. 아, 네. 모아야 되니까. 공 모은. 아, 네. 네. 모아야 되기 위한 생각을 그렇게 해놓고 네. 또 루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드럽게. 나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의도한 대로 얘는 왔는데 요거만 못 맞힌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저 공이 또 예, 네, 공이 얘가 세게 치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대충 어제 아래 그 게임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래서 그리고 또 공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펑펑 치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하다 이거 9 정도 돼요. 9. 치면서 회전이 덜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이 볼 시스템대로 치려면 당점이 정확해야 되죠. 투 쿠션으로 치게. 그렇게 해야 되나? 8분에 7해야 되나? 8분에 7. 맞네. 8분에 7 정도 넣어야 되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니, 맞아요. 일단 두껍게다라고만 생각했지. 몇 두께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90도 끄는 거 같은 각이죠. 뒤돌리기. 끌어치기를 치는 거. 아, 끌어치기. 끌어치기 치면 또 이 방향으로 또 오거든요. 완전 스리팁으로 치네요. 아, 그래야지 힘 조절이 되는데. 완전 스리팁으로 치. 오. 안지고 기다. 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껍게 치면 되겠네. 투쿠션을 그러네요. 아주 두껍게 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두껍게 치고. 빨간 공 건드릴 수 있어요. 아, 오, 야. 그냥 두껍게 친다는 각오로 친 거예요. 어. 빨간 공 맞아도 되고. 좋진 않네요. 얇게 치면 또 여기서 키스가 있고. 두껍게 쳐야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공을 세워치기로 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네요. 2분의 1보다 얇은 8. 어, 아, 좋았어요. 맞네. 8분의 3 정확하게 넣었어. 선생님 시킨 대로. 네. 이런 거는 볼 시스템 완결판으로다가 계산을 하는 게 좋아요. 1, 2, 3, 4, 5. 얘는 지금 6에 있는 거예요. 6. 이 빨간 공은. 네, 6 근처에 있어요, 6. 6이야. 예. 그리고 1, 2죠. 네. 얘는 2. 그럼 여기까지 8이잖아요. 네. 근데 내 공이 이게 제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곱하. 예. 그럼 곱하기 해서 4. 4. 8에서 4 빼면. 8분의 4네. 무회전 8분의 4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쿠션에 붙어있는 놈을 8분의 4 두께를 치면 공이 반듯하게 안 가고 이렇게 휘어 들어가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그거보다 얇게 쳐야 돼요. 그럼 8분의 3을 쳐야 된다. 그렇죠. 8분의 3 무회전을 치울게요. 네. 그리고 아무리 8분의 3의 얇은 두께를 친다고 하더라도 세게 치면 또 도루묵이에요. 이번엔 적당히 쳤어요? 그러네요. 맞는 거 보니까. 그렇게 친다고 내가 마음속에 네, 네. 네, 잘 치셨네. 푸싱을 한 거예요. 몸을 틀어야 돼. 정확하게 가자. 허. 또 교실 때문에. 이야. 이거는 내가 공부를 내가 배웠다고. 푸션 이걸 안 치고는 안 된다는 내가. 회전이 좀 부족했어요. 죽고 두께도 틀려보고. 아이고, 딱 죽냐. 아슬아슬하지도 않고. 두껍게 치라 일로 보내버린다. 이런 식으로 맞춰라. 얇게 치려. 딱 와가지고 보낼라래요. 이거는 투쿠션으로 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연습을 하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직접 봤는데 이렇게 맞아버리네. 어떻게든 모았잖아. 그래도
마시의 무이잖아요. 마시의 이거 찍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나도 네. 공에 뭐 8분의 1개 이걸 쳤어야 되는구나. 공개. 이거는 뒤돌리기 코스 길이죠. 코스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네요. 안 맞을까봐. 네? 안 맞을까봐. 이거는 뽕창에 들어가면 절반까지 올라가는 그 코스에 가자, 셀피. 똑같지 않을까? 아, 계속. 나이스. 올라오네, 해전되게. 이야, 이런 걸 치아만 이게 예술이 되는 거야. 아이고, 야야야야. 안 죽고 해게 치는 게 이게. 아, 일로. 아, 맞네. 이야, 정확하다. 야, 맞네. 아, 와, 거꾸로 맞아. 어, 근데 아이고. 예전적인 거 되는 거야.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그래요. 맞았어요. 정확하네. 아. 의외로 쉬운 걸 못 치고 어려운 것만 계속 쳤네. 네, 7로 치면 될 것 같아요. 7로 치면 되죠? 7로 치면 되는데 네. 그냥 막연하게 7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기 맞고 여기 맞힌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7인데 아, 큐거리가 안 나오네. 8분의 4에 못 치시겠는데? 8분의 4에 아, 그거 안 치신 게 좋겠어요. 아니, 아니, 7 치면 돼. 8분의 4에 이렇게 치면 돼요. 안 돼요. 자, 큐거리가 안 좋은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